하시자마자 파울인 줄 알았는데 뛰다 보니까 페어라고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. 차원에서 수비가 유독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그냥 똑같이 잘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어요. 항상 수비는 기복 없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태준 선수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? 예. 오늘 펀트 성공하셨었잖아요. 그때 네. 기분이 어땠는지. 못하면 초보에 실패해가지고 진짜 못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. 근데 티는 안 났다고 하는데 저 엄청 긴장했거든요. 지옥 갔다 왔습니다. 아 그리고 안타도 하나 치셨잖아요. 네. 그때도 혹시 기분이 어땠는지. 아 오랜만에 또 안타 나와가지고 또 저 안타 쳐가지고 또 점수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 병우 선수랑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. 그게 약간 도움이 좀 됐을까요? 혹시? 서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서로 제가 볼 수 없는 것도 서로 봐주면서 또 병우 형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벤치에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학교 선배님이라서 좀 잘 통해가지고 좀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른 선수들이랑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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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재 선수 인터뷰 가능합니까? 네. 오늘 선발 등판 떨리진 않았어요 혹시? 긴장되진 않았습니다. 긴장되진 않았어요? 네. 오늘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은 뭐예요? 그냥 하는 거죠. 자신 있고 없고 그냥 하는 거죠. 그 경기 전에 뭐 투수 코치님이나 아니면 민호 선수가 특별히 해준 얘기가 있을지? 그런 거 그냥 자신 있게 못하라고 어차피 스트라이크 던지면 아무도 못 친다. 그런 자신감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더 자신이 있었던 건가요? 그냥 이제 민호 형 믿고 오. 벤치 믿고 뒤에 수비 믿고 던지는 거죠. 그냥 하는 거죠. 다 같은 팀이니까 원팀이니까 뭐 믿고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호 선수님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겨서 좋습니다. 오늘 또 어제 져서 오늘 또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기억에 남는 득점 순간 있으십니까 혹시? 득점 순간 뭐 다 중요한 득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좌우의 추가점이랑 또 현준이 안타도 그렇고 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영 선수 고생하셨습니다. 그 재현 선수의 타구에 1루에서 홈까지 달리셨어요. 근데 저 전력 질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짐으로 동의하셨는지. 친구니까 그래도 제 타점 주고 싶어서 일단 이형 물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. 그리고 경기 전에 타석에서 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. 걱정은 있지만 두려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? 걱정은 항상 있는데 티 안 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오늘 그리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혹시 일단 원정 또 와서 첫 게임 이겨서 너무 좋고 내일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팀이 어제 졌는데 오늘 바로 또 연패를 가지 않고 이겼던 게 저한테는 좀 더 기쁜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민호 선수랑 호흡을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오늘 호흡은 어떠셨습니까? 민호가 던지는 대로 던졌어요. 일단 민호가 워낙에 좀 베테랑이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? 아무래도 투수는 삼진 잡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. 마지막 카운트가 또 이제 루킹 삼진이어가지고 좀 그래도 이제 공이 살아난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. 네. 그 오늘 와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정 경기인데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. 지금 원정 경기인데 홈 경기 같은 느낌을 받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 먼 길을 오셨는데 승을 챙겨들어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